예전에는 군산 가려면 한참 들어갔어요. 대학원문소로 해서 빙글빙글 익산을 해서 가야 되죠. 근데 지금은 군산 가는 길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. 서천에서 군산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. 거기 이제 긴 바다 위에 다리가 있더라고요. 자, 이곳이 그다린자인지 모르겠는데요. 군산에 다리가 이런 게한개 있나요? 두개 있나요? 자, 가보겠습니다. 군산 이곳 제한속도 80이랍니다. 불박차 2차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요.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자, 쭉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. 왼쪽에 있는 저 트럭 보세요. 저 트럭, 왼쪽에 트럭, 1차례 트럭이 어떻게 갈까요? 트럭이 트럭이 깜빡이를 키나요? 키면 언제 키나요? 아, 깜빡이 킨 키네요. 깜빡이를 이때 키네요, 이때. 이때 한번 키고요. 예, 깜빡이를 여기에서 한번 키고, 두번 키고, 세번 키고, 네번 키고, 꽝. 네, 빵 했는데도 들어옵니다. 실선에서. 아, 상대차가요. 블랙박스에서는 그 깜빡이 키는 게 보여요. 하지만 그날 그 다리 위에 옆에 그 커다란 큰 구조물, 그림자와 A필름이 가려져서 깜빡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. 게다가 실선인데, 아, 그렇게 들어올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. 상대차가 다가오는 게 느껴서 빵! 했지만 그대로 밀고 가서 사고 났습니다. 자, 저는요, 그 그림자 때문이 아니라 앞을 보고 있었고, 햇빛이 강해서, 저기 깜빡이가, 밤에는 아주 선명히 잘 보이는데요. 햇빛이 강하면 좀 저기 약하잖아요. 그래서 햇빛이 강해서 안 보였을 것 같은데, 어떻습니까? 예, 그랬더니, 예, 빛도 강했고요. 차의 깜빡이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. 자,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불박차 잘못 없다. 트럭 100% 잘못이어야 된다. 불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. 투표 시작. 사고 후에 보면은 깜빡이가 보여요. 근데 그 당시에는 나는 저 앞쪽을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차딱 에필레 가려질 것 같기도 하고 햇빛도 강하고 저 조그만 희미한 저 깜빡이가 잘 보였을까요? 여러분들의 의견은 아이고 불박차 잘못 있다는 의견이 두분 계십니다. 4%는 불박차 조금 잘못 있다. 불박차 잘못 없고 트럭 100% 잘못이어야 된다가 96%입니다. 저는 저 깜빡이가 눈에 안 들어왔을 거로 생각합니다. 그 깜빡이는, 그리고 깜빡이 켰다 해서 암행어사 마피아가 아니죠. 저 차로선 어떻게 될까요?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, 집에서 깜빡이 이게 희미하고요. 네, 이거 보일까요? 아이, 좀 닦고 다니지. 아이고, 이렇게 지저분해. 이거. 그리고 이거 딱 각도가요. 자, 보세요. 불박차는 어딜 봅니까? 여기서 이 앞을 보는 거죠. 앞을 보는데 요거, A필러에 싹 들어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빛이, 햇빛이 강해서 이게 보일까요? 난 지금 지나가는데 꺾기 전에 안 하고 들어왔잖아요. 아이고, 예. 4%, 50분 뒤에 두 분은 불박차에서 조금 잘못 있다고 그렇게 그런 견해신데요. 법원 가도 그런 판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96%와 저는 100대 빵 의견입니다. 100대 빵을 못 받으면 그것은 판사복이 없는 겁니다.